키오스크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각장애인과 어린이, 고령자를 위한 키오스크 기능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서비스로 제작업체와 운영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 내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한 어린이가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합니다. 낮은 화면이라고 적힌 옵션을 누르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위치에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큰 화면과 낮은 옵션 위치를 제공하는 발매기로 어린이는 까치발을 하지 않고도 화면을 누를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1월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용되고 있는 기존 발매기는 화면이 작고 위치가 높아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랐습니다. 15년 만에 새롭게 기차역에 적용되고 있는 키오스크 기기는 27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기존보다 큰 화면과 간소화된 투입구로 이용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지원, 고대비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기기에 이어폰을 꽂으면 곧바로 음성 지원 서비스가 시작되고 글씨 크기의 경우 두 배 이상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분들이 글자 크기가 커서 이용하기 편리하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기능들이 좀 추가가 돼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좀 간소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발매기 시범 운영이 완료가 되면 2026년까지 각 역에 최소 한 대씩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층을 고려한 키오스크 시스템 개발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조사들의 비용이나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 이에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키오스크 UI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크게 유통과 주문, 발권형, 안내 등으로 분류해 쉽고 일관된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 지침 가이드를 구축하고 키오스크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과 사운드, 템플릿 등 저작권이 없는 UI 리소스 등을 제공하는 겁니다. UI 원칙이라든지 리소스라든지 개발 도구들을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키오스크를 개발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분이나 고령자분들도 보다 쉬운 키오스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질 것이다. 키오스크 제작업체는 이번 UI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비 투입되는 비용과 기간이 단축되면서 효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확인이 필요한 절차들이 생략돼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조, 개발, 운영기관 등 구성원들의 접근성과 편의도 개선됐습니다. 기존의 컴포넌트 방식이 UI로 바뀌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바꾸는 게 굉장히 편리해졌고 여러 기술들을 적용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일일이 법률 따져가면서 그것들을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니아 쪽에서 그런 게 이미 다 돼 있으셔서. 한편 키오스크 UI 플랫폼 서비스는 지난 3월 공개돼 다운로드 수가 1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앞으로도 키오스크 개발, 제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자료 제공, 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